네, 안녕하세요. 화성석회입니다. 제가 이제 시인을 받게 된 동기는요, 저희는 이제 유래 전통으로 엄마가 무속인이고, 외할머니가 무속인, 그 다음에 또 외증조할머니가 무속인 해서 제가 7대 때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항상 이제, 당신 어머니도 무속인이고, 그 다음에 당신도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의 줄기가 내려갈까봐 항상 염려를 하셨어요. 예, 하셔서, 걱정을 하다가 이제 26살 때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되죠.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갑자기 아무 변명도 없이 그냥 쓰러졌어요. 남편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항상 말하는 소리는 전보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주를 까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한테 공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걸 그냥 법으로 알고 있다가, 신랑이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빨리 깨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게 된 동기가 돼서, 신이 너한테 와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누워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일단 신랑을 살려줘라. 그러면 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신랑이 정말 구술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깨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그 깨어나고 나서 신 받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랑 그 병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이제 그때부터 신의 풍파가 시작되는데 시어머니가 보기만 하면 때려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제 잡아먹었다고 쓰러뜨렸다고 또 시동생이 보면 때리고 그래서 저는 매를 엄청 맞았어요.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그 구탄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구술해갖고 사위가 일어난 건 괜찮은데 눈만 뜨면 저렇게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매를 맞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신엄마 될 분이 신명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신의 길을 가기로 서방을 살려주면 신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장군님이 그렇게 때리는 거다 그 시시끄러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그 구탄 선생님 집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신랑을 살리고 싶으면 내림굿을 해라. 그래서 이제 내림굿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나이가 이제 29이에요. 그러니까, 26에 신랑이 넘어지고, 1년 정도는 거의 신랑 병수말을 들게 됐고, 그다음에 못 견디니까 이제 매 맞고 막 풍파 나고, 식당을 했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이 오는 때를 어떻게 느꼈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누르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먹을 줄 알아, 그냥 저절로. 근데 난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주방 아줌마하고 참모한테, 언니, 오늘 된장 6개하고, 저기 뭐야, 도수밥 8개 안, 손님 들어오면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지. 그게 신기로 영험해서 일러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오다가 26 신랑이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27대 이제 내리굿을 받아야 할 처지가 오는데, 시어머니 자가 남편 자가 명신여고 인천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신랑 하나 넘어뜨리는 팔자인데 거기다 며느리가 무당까지 된다는 거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을 해서 시켜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기들이 3살, 2살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기를 뺏기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신랑은 넘어져서 병을 아직 있고 아이들은 뺏고 그래갖고 이제 확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적응이 안 돼갖고.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새끼 뺏겼죠. 그다음에 사랑한 남편 넘어졌죠. 그래서 모든 걸다 잃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실연에 빠지니까 그막 희한한 일이 막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밥을 아예 못 먹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신병을 이제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현대병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인데 밥도 못 먹고 그다음에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나 싶으니까. 하여튼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지 시디뜨키뜨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마루에 하얀 불사 옷 입은 할머니도 보이고 그다음에 또 밤에 답답해서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난간 있죠. 그런 데를 사실 올라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그 느낌에 그냥 그걸 밟고 돌아다니면 밤새 이렇게 그 사이드를 그래, 난간을. 그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걸,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그 난간을 밤만 되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밤만 되면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 난간을 걸어 다니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걸 보게 됐어요. 잘못한 딸내미 죽게 생겨서 그 내일 그 병구대 준 선생님이 쫓아가서 내일 곳을 엄마가 추천을 해서 도와서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 신을 나한테만큼 안갈줄 알았더니 이게 너한테 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엄마가 한번 대나 한번 잡아봐라 해서 내리꽃을 시작을 해요. 그때가 29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52살 됐으니까 벌써 23년 됐네요. 23년 세월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무속인이고 엄마가 무속인이고 외할머니도 할머니부터 그래가지고 좀 남다른 개성은 그 입력이 빨리 돼요. DNA가 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굿도 빨리 배우고 습득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안 봤는데 얘 만약에 굿을 떼가지고 선생님들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 때는 굿을 선생님들이 안 시켜요. 동자만 놀게 하고 뭐 굿만 떼도 엄마 갖다 주는 형상인데, 선생님들 굿하는 거 보고 집에서 딱 누워 있으면 그 선생님이 청비하고 말하고 공수 그런 게다 여기 다 와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되면서 굿을 다 배운 것 같아요. 그 신엄마한테. 그래갖고 신엄마가 네 애미가, 네 어머니 말이 애미가 무당이었대서 네 할머니가 무당이었대 습득이 엄청 빠르다. 그래서 3년 안에 우리 신엄마의 굿은 다 배웠고요. 또 이제 그게 양이 안 차니까 눈을 좀 뜨니까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만수 대탁구 다시는 이제 정문산 신아버지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을 뵈면서 이제 이북꽃을 접하게 되면서 23년이란 세월이 오죠.